네. 이 대회에서도 옵저버를 하고 싶어하는 박상현. 예, 옵저버 많이. 자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풍 맵입니다. 가보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노란색 테라 공민창 선수입니다. 떨린다. 예, 그리고 11시 빨간색 프로토스 이 선수가 바로 박성준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 이긴 선수가 16강 마지막 티켓 이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B조. 예, 뭐 이제는 진짜 최종전이기 때문에 B조의 이몽규 선수가 전승으로 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의 이 두 선수의 대결 기대됩니다. 지금 제 심정은 네, 소개팅 나온 심정이에요. 아,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드디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설레임. 네. 아, 그렇죠. 이번 판에서 박성윤 선수가 그 진짜 소개팅 나온 듯한 그런 마음의 김태형 해설에 마음을 좀 설레게 해줄 수 있을지 네, 이번 판 심풍운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리어 잘 쓰거든요, 박성윤 선수. 그거면 됐어요. 네. 게임 승패는 상관없어요, 저랑. 에, 그렇죠. 예. 지금 긴 말로 그게 뭔 말이? 수원 매남이 그게 뭔 말이죠? 자. 아, 다음 주 금요일에 아, 100% 캐리가 나올 것 같다. 아. 아, 네.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윤 선수. 우선 뭐 이게 최종전인데 어제보다 예, 뭐 경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야구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예. 자, 저는 일단은 예, 권민상 선수는 항상 안전하게 좀 시작하는 타입이네요. 네. 예, 뭐 바로 생 더블이라든가 이런 시도보다는 원팩 더블 정도를 무난한 형태 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프로토스도 원게이트 가스 예,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상황 따라서는 4인용 맵에서는 뭐 토스든 테란이든 생더블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자, 하지만 양 선수 모두 가장 기본적인 정석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안정적으로 예,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B조의 선수들은 정말 뭐 전략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운영 예, 뭐 이런 그 부분들의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중후반대 경기들이. 자, 그래서 소닉은 네, 아프리카 방송을 몇 년 했나? 저는 네,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횟수로 한 7년 차 정도 됩니다. 7년.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네, 군대에서 네, 한 2년 정도. 그러면은 네, 별풍선 팔아서 신발 가게 차린 건가? 아, 아닙니다. 별풍선은 제가 7년 했지만 지금 그 1년 한 BJ들보다 많이 못 받았습니다. 예, 네, 별풍선을 제가 좀 못 받는 BJ입니다. 네. 네, 구걸하지 마. 예, 네, 구걸. 예, 네, 뭐 구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런 좀 그런 리액션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네, 쏘는 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리액션 한다고 네, 쏠까? 근데 제가 그 7년 동안 또 안 했기 때문에 예,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좀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SCV 한기가 빼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신발팝은 정말 소자본으로 차렸거든요 제가. 거의 진짜 어? 예, 왜 그러시? 아, 지금 자, 아둔인데요. 와, 드라다크. 예. 야, 요거 전략 괜찮죠? 왜? 예, 일단 어찌됐든 뭐 원팩 더블이든 더블 할 테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통할 가능성도 없고 안 통해도 야, 다크 찌르면 멀티 되거든요 또. 예, 아까 저희가 그 전략이 너무 안 나온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박성윤 선수의 이 패스 다크. 예, 보니까 박성 선수가 네, 저그전에서도 그렇고 뭐 저그전에서 당연히 더 많이 쓰겠지만 다크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렇죠. 아까 저그전에서도 다크를 계속 예, 쓰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뭐 실패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템플러카에 올라가고 있는 박성 이번에는 좀 재미 좀 볼 수 있을지요. 박성준 저런 빼고 있는 마린과 탱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테란. 네, 일단 마인. 자, 벌창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입구에 씻고 가면 눈치 챈 거고요. 아, 마인가, 마인가. 아, 이거는 뭐 네. 그냥 와. 안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박승현 플레이가 다크를 워낙 쓰다 보니까 공이 찬 수가. 조금 아니 이거 네. 마인을 이렇게 입구에다 세게 박는 건 네네. 완전히 다크라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그죠 힘든 거죠. 야. 자 벌청이 나가는데 6시 쪽에 배럭이 둥둥 떠 있네요. 국민창 벌청이 쭉 돌아서 갑니다. 드라운드리 내려오고 있는 네. 박성준 감이 좋아요. 근데 자 그래도 반수는 있죠. 왜냐하면 질럿으로 몸 대주고 다크 질럿은 그죠 저... 왜요? 아니 뒤에 피디님들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아니 몸 대주는 거잖아. 예 그쵸 예 맞죠 예. 다른 표현을 원해? 뭐 전사한다 뭐 이런 멋진 표현들도 있지 않나요. 예 자 근데 벌써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예. 자꾸 하네. 자 질럿이 전사하면서 이제 마인드를 제거를 해줘야죠. 아, 전사야 전사네. 예. 자 질럿 몸 질러... 대주면서 들어갑니다. 예, 마인 제거하면 되니까. 아 마인 제거하는데 근데 중요한 다크를 알았거든요. 예. 눈치 챘다는 예.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아 근데 네. 택견 아 자 지금 택견이 약간 좀 실수가 나죠. 아 이거 손해만 맞네. 이거 망해. 아 네. 너무 극단적이고 그쵸 너무 근데 미세였어요. 사실상 플레이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아 망했다 이 게임 힘들겠다 이런 심정이 들 정도에 왜? 예 네. 다크를 준비하면서 멀티까지 늦게 가는 마당에 한 거 없이 병력은 병력대로 있고 그렇죠. 이거 풀어놓까지 아 이거 이거 지금 진짜 꼬이는데요? 박성준 공미차 선수의 이 침착함 와 이거 네. 아 3킬이에요 지금 이 타이밍에 4킬 5킬이 나온다라는 거는 아, 거기다가 페란 예. 멀티가 빨랐잖아요. 그렇죠. 아, 참. 박선주 꼬입니다. 네, 완전히 꼬였어요, 지금. 공미창 선수가 저우전보다 좀 프로토스전이 야, 깔끔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공미창 선수. 아, 마린들이. 아, 다크를 유혹했어요, 방금. 아. 정말 마린이 다크를 저 정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지금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자신감이고요. 그렇죠. 아 토스가 좀 깝깝하겠는데 결국 아... 예,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일단 네. 변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가는 변수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왜냐하면 이미 네. 컴셋 두 개 있고 첫 전략이 실패해서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격차를 좁히려고 자꾸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전략을 준비하는데 저것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노출됐습니다. 방금 전에 스캔프리였었습니다. 네. 예, 이미 셔틀 나오기 직전에 그 이것까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시에서 맞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아 이건 박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겠는데요. 짜증나고 공장 선수는 이제 좀 느긋하죠. 예. 여유가 커맨드까지 하나 돌아오고 있는 공민창 선수. 근데 리버가 참 얼마나 큰 변수를 만들 수 있을지는 그래도 알아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속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질러 떨구면서 일꾼 타격이 좀 들어간다거나 탱크를 좀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털에... 뭐 아니까 이거는 야 터렛들까지 꼼꼼히 박히고 있기 때문에 예 사각이 없게끔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또 아 그리고 또 속업 셔틀도 아니에요 마인에도 걸리고요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급한 거죠 박성준 박성준 선수 정말 미칠 듯한 컨트롤 진짜 내려가지고 SCV 다 잡아주면서 셔틀이 살아나간다면은 뭐 진짜 아, 가능성이 이거... 있겠죠 예 네, 철벽수비라 이게 정말 최악이 네 이거 그대로 잃는 거거든요 실제 통째로 그렇죠 자 느낌 불안불안합니다 셔틀 내려오는데 터렛 하나까지 있고 아, 들어갈 데가 없죠 그렇죠 셔틀 입장에서는 진짜 박성현 드라군 아 마인저가 좀 입에서 네. 나옵니다 거의 저 셔틀은 옵저버 역할을 대행해주는 그런 네.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쓸 때가 그렇죠 들어갈 틈이 없고 네. 그나마 얻은 건 멀티봉 커맨드 본 거죠 네, 네 그냥 뭐냐면 이 타이밍이라면 테란이 역시나 그 뭐 600, 800이었던 안마당 뽑기 아
네, 이런 형태로도 승부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커맨드를 본 거는 그나마 후반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라는 거. 네, 그러면 빨리 여기 그냥 마인 제거하고 차라리 멀티하는 게 나아요. 이야, 골리아가 마린데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셔틱 등장 갑니다. 넥서스 네. 그냥 이거 어차피 약간 모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좁히려면 멀티를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프로브가 계속 잡히고 있어요. 지금 두 마리 잡힌 거예요. 벌칙에 네, 지나가는 프로브를 한 개씩 끊어주면서 시간을 또 이러면서 은근히 번 또 공미창이거든요. 자, 추가적인 멀티까지 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크가 그래도 어우 탱커 한 개 같이 잡힙니다. 병력들 드라운들 내려오죠. 네. 내려가도 딱히 할 건 없죠 사실. 팩토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민창 선수고요. 업그레이드까지 깔끔하게 뭐 진짜 이거는 아 이게 어 예 한번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아 이거 참 토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러면 사실 견제가 딱히 크게 통하기가 대박이 한번 나오나요? 빈틈이 없어요. 안 주네요. 어? 아 빼야죠 빼야죠 빼야죠. 아 이러면 어, 질럿 없어요? 질럿? 질럿이 없습니다. 예. 리버 두 개가 아니라면 질럿 세워야죠. 아 이거는 좀 그니까 아까 마음이 급하게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캐리어 가야죠 라고 할 줄 알았죠. 택도 없습니다 지금 캐리어는. 에 캐리어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에. 아니죠 박승준. 그냥 임노라자면 예 볼트 하나 더 해버려요 박승준 선수. 예. 볼트 하나 더 하면서 아프터의 어떤 조합을 믿고 네네 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 인스타 예 그렇죠. 자, 네. 지금 벌치두기가 다시 가고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 어? 여러분들 실수 안 해요? 조금 시작이나 안 한다 할 거예요 분명히. 자, 질럿들이 지금 이거는 그냥 멀티 하나 그냥 투 멀티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힘든데. 아, 하려 그러는데 이미 또 벌치들이 와서 자 악박을 주고 있고요. 한번 들어가려고 하네요 박성준. 들어갑니다 근데. 자 좁은 입구지만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박성준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박성준. 자 그래도 병력들 잘 잡아주면서 들어가죠 지금. 오 박성준 아 골리앗 길 막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아 네, 이거는 거의 꼬라박 수준이라 입구도 지금 네. 살렸거든요. 탱크 3개 정도 잡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병력 다 잡힌 상태면은 어 그래도 아비터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슬슬 공민창 선수가 진출 타이밍 잡을 때가 됐습니다. 공민창 선수 팩토리가 아직 싸매는 좀 늦네요. 근데 9시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프로토스 박성준. 마인드 깔아 유시하자 공창수. 어쨌든 근데 팩토리가 지금 몇 개죠? 지금부터 3시죠. 네. 리버 또 어 리버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바로 그냥 바로 잡혔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팩토리가 6개입니다 자 6개 나오죠.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서 공격 때문에 아 게이트 근데 이거는 예. 팩토리가 너무 적은데요 지금? 그렇죠 게이트가 지금 9개인데 팩토리가 6개예요 자원 먹는 자원으로 치면은 공실이 더 많거든요. 자 투어머리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대략의 수치를 보자면은 네 팩토리 대비 게이트웨이가 예 물론 뭐 1.5배 정도 많은 게 어느 정도 힘싸움 하는데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팩토리 숫자가 적습니다. 좀 늘릴 타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박성준 선수 아비터 계속 돌리는데 아! 근데 어쨌든 저렇게 되면 네. 예, 뭐 경기가 좀 힘든 시작이긴 했어도 박성준 선수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 추가 확장과 더불어서 9시 올 때 추가 확장. 예, 이건 이제 조합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하이템플러까지 이제 추가되고, 되고요. 까지는 지뢰가 드라운의 단순 변경인데 여기서 하이템플러 좀 섞어주면서 9시 올 때 활성화시키고 좀 더 욕심들어서 하나 더 가져가야 돼요. 멀티 프로토스. 예, 그러면은 아, 가져 안 해요. 박성주분. 자, 테란이 조금 아니면 벌처라도 좀 활약을 하고. 아, 리콜 떨어져. 리콜. 아, 이거 주도권을 내주면 되고. 아, 괜찮았어요. 예, 예. 근데 약간 병역들은 나쁜 상황이야.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막아내기 막아냅니다. 깔끔하게 막아내요. 예. 자, 깔끔하게 막아내고.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간만 보면 되거든요. 투수는 어쨌거나. 아, 예. 더 먹으니까. 그렇죠. 더 먹는 만큼 진출 타이밍만 끊임없이 늦출 수 있다면 무한리콜 들어가는 거죠. 야,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지금 사실 아, 이건 좋네요. 좋아요. 이건 괜찮고요. 예. 정상적이라면 저는 리콜을 맞고 한방 모은 병력을 나가야 되는데 좀 뭔가 한방 모은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기차 선수가. 자, 지렛들. 컨트롤 해야죠. 맞아봐야 돼요. 그래도 프로브 찍어야죠. 프로브. 프로브를 찍는 센스를. 자, 병력들 탱커 벌칙을 한번 나갈 준비하는데. 자, 공치 현수. 네. 아, 이게 토스한테 시간 너무 주면 안 돼요. 그죠. 시간 너무 주면은 지금 7시 앞마당까지 완성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벌처가 활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그 이득이 소리콜 떨어져요. 셋이 지금 잘 박성 선수가 게임을 정말 운영을 잘 하네요. 시간은 적절히 끌어주는 거죠. 아, 이거 진출 타이밍 계속 늦어지면. 자, 이 정도 병력 무시하고 빨리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탱크 많거든요 지금. 또 드라운. 아, 아, 드라운 안 돼요. 드라군이에요. 드라군 있는 건 안 돼요. 드라군 있는 거는. 어우, 왜 박성균. 네. 어우. 너무 자신감이 차 올라와서 왔던 드라군들이었는데. 드라군 비율을 맞추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저그전이든 테란전이든 게이트에서 나오는 유닛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 유닛이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공민창 선수 업그레이드 01업인데 프로토스 업그레이드도 01업이고요. 아비터까지 사이언스 배슬이 근데 토스의 멀티를 너무 허용했습니다. 지금 시 나오네요. 공민창. 아, 벌처를 들어가보죠. 시즈 모드 풀고. 자, 공민창 시즈 모드 풀고. 자, 풀어. 안 되죠. 네. 아, 공민창 선수. 아,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 풉니다 이제. 다행이요. 이거 뭐 어쨌든 지금 아리터를 EMP로 무력화만 시킨다면 전투에서는 네. 화력이 되니까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서 박성 선수 지금 뭐가 늦냐면 하이템플러가 너무 늦어요. 질럿과 드라곤의 단순 명령이기 때문에. 네. 자, 국민창 선수 완전히 그냥 모아서 한번 풀고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속 버텼던 것 같고 지금 나갑니다 국민창. 자, 벌써 탱크도 많아요 지금. 6시에 멀티까지 준비하는 공민창 선수. 네. 공민창 선수 지금 200 찼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네요. 근데 공협의 방위럽. 공협 방위럽 타이밍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금 공협 방위럽 끝났거든요. 스텔시스 필드가 네. 대방 입스타를 하자면 네. 대방 나야 되고. 그렇죠. 근데 하이템플러가 없기 때문에 화력은 지금 토스가 무조건 밀립니다. 네, 지상병 단순히 이렇게 싸우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프로토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더 끌기 위해서 지금 리콜 한번 시도하려 했는데 발견됐고요. 자, 세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이템플러. 자, 병력 이제는 빼면 안 돼요. 네, 빼면 안 돼. 가야 돼요 그냥. 공차 그냥 가야 됩니다. 네, 그냥 가야 됩니다. 지금은 빼면은 진짜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아, 이거 하이템플레이 부재가 너무 뼈 아픈데요. 테란이 한방 명령 많고 추가로 나온 명령으로 이걸 막아내면 되거든요 지금. 막을 수도 있고요 추가로 나온 걸로. 자, 이거 올라가죠 지금. 공기차 올라가. 빨리 가야 돼. 가감하게 올라가야 돼요. 아, 리코 한 번 더. 어디죠 리코? 사라졌어. 돌쳤어. 본진의 제 앞에서 네. 그 엘리전 하려고 했었던 모양인데요. 그렇죠.
아,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세댔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경기 본진 빌리면은 멀티 게이트가 없거든요. 네, 이건 테란이. 야, 박성준. 와. 오히려 지금 이 스테이스 필드한 벌처들이, 예. 네. 지금 쉼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거 나빠서 멀티 깨지고, 12시 멀티까지 탱크들 4대가 갑니다. 아, 그 마지막 리콜 같은 명령이랑 하이템플러가 적절한 타이밍에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예. 예, 충분히 싸워볼 만한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예, 와, 역시. 공미창. 야, 이거 참고 참은 거거든요. 탱크들 올라가고 있고요. 11시 쪽으로. 네. 뭐 도망자 토스를 구사하기에도 힘들죠. 뭐 유닛이 도망자 토스도 유닛이 있어야 병력을 네. 돌릴 텐데 꼼짝없이 같이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지가 나옵니다. 예. 네. 지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박성준 선수 아 뭔가 역주의 기미를 보였는데 자 1등으로 어찌됐지 이러면은 네 지금. 네, 근데 공민창 선수의 어떤 초반, 중반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네. 져선 안 되는 경기였죠, 사실. 그렇습니다.